백댄서 분이 네. 저랑 닮았어요. 최고의 주가를 달리고 있는 나이 어린 솔로 여가수 A양이 올해 10월 결혼식을 꾸밀 위해 준비 중이다. 근데 여기서 A양이 아이유 씨라는 풍문이 있고요. 맞아요. 자, 아이유 씨가 밝히는 방송 최초 대답. 네. 말씀해 주세요. 이게 제일 약한 거라고. 이게 제일 약한 거예요. 이게 제일 약한 거예요. 네. 아이유! 씨랑 인연이 좀 깊어요. 풍문을 떠나서. 근데 아이유 씨 때문에 제가 검색어에 계속 올라왔어요. 그래? 아이유 씨 백댄서 분이 네. 저랑 닮았어요. 아시죠? 남자. 뭐 백댄서를 이런 사람 있어. 아니, 그래서 아이유 씨가 그때 좋은 날로 노래를 부르면 뮤직뱅크를 하거나 아니면 뭐 인기가요 이런 걸 할 때 제 이름이 검색어에 계속 맞아요, 올랐었어요. 맞아요. 아 진짜 비슷해요? 정말 정말 닮으셨어요. 네. 지금도 써요 그 사람? 아니요 지금 바뀌었어요. 그 이순신 역으로 자체 최고 시청률 찍었답니다. 예예 예, 맞아요. 30%? 예 30% 바로 지금 목전에. 29.9%. 야 29.9%. 요즘 오늘 말해요. 시청률 힘든데. 오늘 솔직하게 얘기하면 아마 35까지도 제가 봤을 때 가능하죠. 오늘 저희도 아이유 씨 덕에 좀 최고 시청률. 어 좋다 좋다. 올해 5월에 그 증권과 정보지를 뜨겁게 달궜던. 가장 핫했던 소문 중에 하나예요. 네. 뭐냐면 최고의 주가를 달리고 있는 나이 어린 솔로 여가수 A양이 올해 10월 결혼식을 꾸밀 위해 준비 중이다. 근데 여기서 A양이 아이유 씨라는 풍문이 있고요. 맞아요. 자, 아이유 씨가 밝히는 방송 최초 대답. 네. 말씀해 주세요. 이게 제일 약한 거라고. 이게 제일 약한 거예요. 이게 제일 약한 거예요. 네. 그럼요. 아이고, 전 이게 마지막에 나올 줄 알았거든요. 아니, 근데 이게 네. 제가 알기로는 그냥 한 네티즌이 찌라시인 척 올린 게 찌라시다라고 확산이 돼서 이제 기사화까지 된 거예요. 기사까지. 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찌라시도 아니요. 그래서 사실은 퍼지게 된 경위가 문자 메시지로 아마 이렇게 네, 파, 맞아요, 파졌을 맞아요. 거예요. 요새 그런 거 많이 오잖아요. 그 톡에 이렇게 네, 그렇죠. 막 뭐 이렇게 이니셜 기사. 어 네. 맞아 맞아. 별의별 게 다 오죠. 네. 제 저도 그걸로 받았어요 처음에. 아 자신에 관련된. 네 저의 그거 찌라시를. 네. 막 전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왜 이렇게 요새 이렇게 전화 올 일이 없는데 하고서 나중에 보니까 문자 메시지도 되게 많이 와 있어요. 축하 축하 막 이렇게 와 있어요. 축하 뭐지 뭐야 뭐야 이렇게 봤는데 저희 회사 분들도 제가 알려줘서 알았고 네, 그런 거예요. 제가 되게 빨리 알았어요. 아니, 회사는 난리 났을 것 같은데. 회사를 가지 말아라. 반면 기자들도 많이 있고. 그렇죠. 일단은 가만히 조용히 한 게 조용히 있는 게 좋으니까 집에 있어라. 근데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영화를 지금 보러 가야 되는데 현우한테도 꼭 갈게 진짜 막 되게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꼭 가겠다고. 그래서 알았어요. 그럼 제가 안 갈 테니까 잡아주세요 그랬어요. 아 이 사람을? 네, 그 최초 유포자를 그 네티즌을 잡아. 저는 원래 평소에 정말 그런 걸 신경을 안 쓰는 편이거든요. 악플도 정말 신경을 안 써요. 저는 그건 진짜 자신 있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연예인 중에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자신 있어요. 신경 안 쓰는 연예인. 나도 번에 들어. 나 알고 있지. 나 알고 있지. 그러면 벌써 다섯 명 중 우리 세 명이 여기 있네. 조개비 빼면 안 된다. 정말 그 정도로. 이게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임신설로 사실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아이유 씨가 21살인데 이게 임신설로 확대가 됐고 근데 그때 또 아이유 씨가 네티즌들이 이제 찾아낸 거에 의하면 살이 좀 찌셨나 봐요. 그래서 근거 사진이 막 나오는 거야, 증거가. 아, 진짜요? 네, 그래서 네티즌들이
드라마에 나왔던 거 뭐 이런 것들 해서 그런 것들 막 증거 자료라고 하면서 됐었거든요. 아... 그건 모르셨어요? 전혀? 아 그러고 보니까 생각이 나네요. 아 저는 그냥 자기들끼리 웃자고 보낸 건 줄 알았는데 예. 진짜로 그게 막 정말 증거 사진으로 증거 사진이라고 그때 봐라 봐라. 아 그랬구나. 어, 저는 예. 그것까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아무튼 임신설에 결혼설까지 이제 한 날 이렇게 한 거고 영화 시사회도 못 가게 됐고 그래서 잡아달라 처음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회사에다가. 그래서 악플러 몇 명 잡아서 절 보여주세요 이 자리를 만들어 주세요라고 했어요 회사에. 그래서 곧 이제 만남이 있을 예정인데 악플러와의 만남 해가지고 진짜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싶고 궁금한 거죠. 아니 왜 그거를 그렇게 썼어요? 근데 사실 돌아올 대답은 또 뻔하잖아요. 그냥 재미로. 심심해서 써봤습니다. 뭐 이런 대답은 알지만 될 수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사과도 받아내고 왜 그랬어요? 또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 직접 공개를 네, 진짜로 직접 그래서 네. 뭐 진짜 그분들이 괜찮다면 사진도 찍고 그래서 또 IP 내가 기억합니다 이거 가져가서 또 올리면 나 이거 올려요 이거 막 이런 것도 해보고 싶고 재밌게 사네. 그리고 아니 약간 그런 면이 있다니까요. 네. 진짜 오이 안에 드네 진짜. 그리고 그 뭐야 나도 앞으로 이게 악플러들과의 이게 피하지 못할 그런 숙명이라면 나도 이들을 통해서 재미를 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만나서 사과도 받아낼 수 있고 합의금도 받아낼 수 있고 합의금까지도 정말 뭐 나 이걸로 정말 뭐 조금 못나게까지 생각하지만 용돈이라도 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야. 나에게는 야 좋다 나쁠 건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을 거예요. 화끈하네요. 아, 그렇죠. 그것까지는 아직 아. 안 해봤는데 이제 만남이 다가오면서 조금 조금씩 알아봐야죠. 뭐 근데 저는 정말로 받을 거예요. 이게 한 8만 원 이렇게 뭐, 받는 거 아니죠? 저는 천 원이라도 받아낼 거예요. 근데 앞으로도 여기 야 아이유 저기 그렇게 했는데 천 원 정도 받아. 소문 나. 천 원이야. 사진도 찍을 수 있어. 아이유 그렇게 만나고 경찰서에서 이렇게 해서 찍고 아 천 원이면 네. 아이유 만날 수 있어. 그다음에 개인적인 얘기도 할 수 있고 또 그 당시에 또 한창 또 드라마 찍었을 때잖아요. 네네. 근데 또 그 드라마 보면 이렇게 선배님들이나 또 아무튼 연기 경력이 없으니까 다 선배님의 선생님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분위기 어땠었어요? 그 기사 나오고 그랬을 때 사실은? 기사 쉽지 나왔을 않잖아요. 때, 현장 딱 갈 때 네.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도 그렇고. 근데 이제 때문에. 다들 이제 저에 대해서 잘 알고 그러셔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현장에서도 그냥 뭐 축하한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셨고. 아, 농담으로. 그냥. 아니 근데 있잖아요. 주변에서 진짜로 진지하게 이렇게 물어본 분 없었어요? 아, 되게 많았어요. 그런 사람 한 명 있잖아요. 언제 저기 어떻게 되는 거지? 기자분들한테도 연락이 왔었고. 아, 예, 진짜냐? 아 혹시 엄마 나 지금 이런 거 시키면 안 돼. 애가 있단 말이야. 뭐 이런 거 진짜. 부모님이 혹시 알아요? 아, 알 수 엄마가 아시죠? 그래도 속상했겠어. 아유, 왜냐하면 또 천연대 이렇게 임신설이 나오니까. 열애설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 그렇죠. 힘드셨으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예, 그만하자. 이거 그만해라. 아이고 막 에이, 이렇게 뭐, 엄마가. 뭐 빨가진 엄마는 그런. 근데 어머니가 아마 이제 잠깐 뵙고 나서 후회하셨을 거예요. 뭘 은퇴래요. 일단 저희 아빠는 제가 알아요. 저희 아빠는 확실히. 신경을 안 쓰세요, 확실히. 그래서 저희 엄마한테는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살짝 속상해 하셨는데 그래서 자기야, 지은이가 결혼을 하냐? 임신을 했냐? 아니잖아, 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아빠는. 그래서 엄마는 거기에 그냥 맞아. 그래서 조금 두 분이 서로서로 이렇게 의지를 하신 것 같고. 근데 아이유 씨 성격이 제가 지금 잠깐 봤는데 되게 솔직하잖아요. 이거 후회한 적 없어요? 솔직한 걸요?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까지 와서 뭐,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뭐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녹화하는 내내 저도 너무 불편하고 방송이 나올 때까지 그 기다리는 마음도 불편하고 그거는 비호감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맞아요. 진짜 나와서 계속 이렇게 하면 네. 맞아 안 나오는 게 낫지. 그런데 요즘 또 새 시대가 어쨌든 솔직한... 나오게 됐으니까 뭐 그냥 네. 근데 신기한 거는 소속사 사장님도 아이유 씨한테 굽신굽신 한다고 그러던데, 아, 무서워서. 굽신굽신은 아니고요. 네. 아, 이거 많이 보니까 그러는 거지, 뭘. 당연한 걸, 뭘. 어? 아유. 아니, 그냥 제가 고집이 일단 조금 세요. 그래서 이거 해! 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아는 분들이셔서. 그러니까 오히려 조금 이렇게 달래면서 네. 이렇게 해야 되니까. 오히려 그냥 다 툭 까놓고 일할 때 우리 툭 까놓고 해요. 이게 되게 저희 팀은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